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무신사와 함께하는 키미픽 그래픽 티셔츠 모음전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신상 위주로 할인을 이렇게 휘뚜루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러면 키미픽 그래픽 티셔츠를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첫 번째 티셔츠, Monday Routine 티셔츠인데요. 아, 월요병 티셔츠? 아니야. 전면에 자수 디테일이 엄청 예뻐요. 뭔가 젤몬트 썬키스트 느낌으로 청량한 느낌? 레드 레터링 아웃라인으로 노란 스티칭이 들어가주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이 내 지갑을 오픈하는 거죠.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레트로 무드가 땡겨서 레드 포인트 예쁜 것 같았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오버핏으로 예쁘게 딱 떨어져서 살짝 루즈하면서 워싱 예쁘게 먹은 데님 매칭해주면 레드 포인트 레트로한 감성. 프린팅 티셔츠를 그냥 바지 툭 입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신발, 모자 이런 걸로 스타일링 조금만 더 해주셔도 원하시는 무드 표현이 좀 더 잘 되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요 당구공, 포켓볼 느낌의 공이 살짝 아티스틱하게 들어간 프린팅 티셔츠예요. 당구공, 포켓볼 그래픽이 살짝 아티스틱하게 재밌게 위트있게 들어갔는데요. 프린팅 크기가 큼직하지만 두껍게 올라간 뭔가 빳빳한 느낌의 프린팅 티셔츠는 아니라서 입기 편했어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전 아무래도 여름 시즌에는 시원해 보이라고 그냥 화이트 티셔츠를 선호하는 편인가 봐요. 오버핏으로 캐주얼하면서 힙하게 활용 가능한 티셔츠로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한 반바지랑 매칭해주면 뽀짝할 것 같네요. 요런 화이트 프린팅 티셔츠는 장마 시즌에 이렇게 셔츠나 아우터 살짝 걸쳐줘도 예뻐요. Stalkers. 다음은 내 사랑 어딨니 세터의 하트 티셔츠인데요. 아이보리 크림 컬러감의 티셔츠에 레드로 들어가서 좀 강렬한 느낌을 주면서도 프린팅 자체가 좀 빈티지 레트로한 맛으로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네이징 완료.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저희는 3가지 다 갖고 있는데 햇빛 쨍하게 뜬 날 레드 컬러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 적당히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 정도의 핏으로 레트로한 무드를 살려서 워싱 딱 들어간 데님과 매칭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레트로한 무드이니만큼 개인적으로 브라운 레더 아이템들을 매칭해주셨을 때 확실히 무드가 살아서 브라운 톤의 아이템들과 함께 매칭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트가 들어간 만큼 이거 되게 커플로 입으신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예쁘더라. 내님은 어디에? Stalkers. 다음은 뭔가 키치하면서도 힙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펑크 피카소 티셔츠입니다. 이 프린팅 감성 자체가 뭔가 키치 뽀짝해. 소매 쪽으로 damn 이런 문구도 들어가가지고 약간 나쁜 남자 느낌? 어머 키미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나쁜 남자 좋아할 때 아니야.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여름 시즌 그냥 화이트가 조금 더 시원해 보여서 좋아요. 오버한 실루엣으로 꾸러기 느낌의 힙한 스타일링 하기 되게 좋은 티셔츠인데 마찬가지로 요거 스타일링 해주실 때 모자, 목걸이, 가방,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좀 더 힙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 살려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등판 프린팅에 좀 포커싱을 더 볼게요. 에이카 화이트 티셔츠입니다. 앞에선 심플해요. 근데 등판에 용, 해, 달, 거북이, 토끼 이런 그래픽들이 빡 들어가준 거죠. 프린팅 자체가 앞면에 들어간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등판 프린팅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거슬릴 일이 없는 거지. 세 가지 컬러웨이로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 내기 이제 라이트 멜란지 컬러. 이게 진하지 않아서 곁담 자국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컬러감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신 거 추천드리면서 요런 룩에는 포인트 컬러 캡이나 크로스백 매칭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내 취향이야. Stalkers. 다음은 슬러브 원단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 개인적으로 슬러브 원단감 굉장히 좋아합니다. 텍스처감 들어가주면서 부드러우면서 몸의 터치감 너무 좋아. 분해 나. 게다가 컬러웨이도 크림 아이보리라서 너무 좋습니다. 앞면에는 리 로고가 자그맣게 들어가지고 등판으로 리 워커들이 워킹하는 그래픽이 들어가는데 라임 찢었다. 요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아메카지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래픽이었어요. 아이보리 단일 컬러로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주면서 깔끔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요 티셔츠는 생지데님 혹은 퍼티그 팬츠랑 싹. 저라면 요 티셔츠만큼은 액세서리 너무 활용 많이 안 하고 그냥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입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캠핑 갈 때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 앞면에는 National Geographic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가지고요. 등판 프린팅이 메인인데 캠핑에서 나올 만한 그래픽 요소들을 프린팅해 놓은 거예요. 가슴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나오는데 좋았던 점은 사이즈가 85에서부터 115까지. 요거는 가족들끼리 커플로 딱 맞춰가지고 여행 갈 때 입으면 되게 예쁘겠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또 화이트를 준비했지만 요거 아더 컬러웨이도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똑같은 색깔 가지 말고 다 다르게 입는 거지. 프린팅도 캠핑 느낌인 요 티셔츠는 나일론 바지락한 바지에다 쪼리 신고 여행 가야겠죠? 이제 부모님이랑 캠핑 갈 때 이렇게 가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올해는 부모님이랑 효도 여행 가자고요. 우리 효도하자, 효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와 함께한 키미 픽 그래픽 티셔츠 할인을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주구장창 여름 시즌 꺼내있는 건 반팔 티셔츠만 한 게 없고 가뜩이나 캐주얼한 무드가 강세인 요즘 프린팅 티셔츠 레이징 완료됐어요. 저도 사실 무지파였는데 프린팅 티셔츠 예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인받아온 가격으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지금 이거 촬영하는데 곁땀이 호호호호호호 아!